우리 아내는 주제 파워부터 10억을 날렸다? 너무 큰데요? 이야, 아니 그분 저기 예. 예. 늘 같이, 같이 현모양처 동행하시는 현모양처 네. 늘 같이 다닙니다. 근데 예. 제가 오늘 말할지 모르고요 같이 왔는데 아 그리고 현역 때도 제가 1번 타자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제일 먼저 한다는 거 1번 타자로 근데 저는 현역 시절에 주제 파악을 잘했어요. 그 야구밖에 몰랐어요. 그러니까 절제된 생활을 했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더 하면 더 했죠. 뭐 외출도 안 하고 뭐 사는 적이 없고 제가 그냥 사다 달라는 것만 사고 그러던 사람이 나 이거 다 알아봤고 다 조사 다 끝냈는데 이걸 하려고 그래 덜컥 또 이 찜질방 없었고 그래서 찜질방 사고 예, 신경 못 쓰니까 그래 아유, 잘해봐 그래 아유, 축하해 그러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가스가 새가지고 몇 명이 그 손님 중에 몇 명이 위험했었죠 뭐야 어, 한 날은 지방 게임 가서 이렇게 보는데 뭐 뉴스에 보고 막 나오는데 보니까 저희 가게예요. 그게 너무 놀랐잖아. 예. 네, 그게 우와. 그래서 뭐 다 날렸죠. 그리고 뭐 화장품 관련된 사업 뭐 이것저것 하는 족족 다 망했어요. 어떡하냐. 근데 제가 또 손을 댄 사업이 있냐? 없거든요. 저는 현역이니까 열심히 했고. 근데 그게 영 이어져가지고 빚을 졌어요. 몇 차례 사업하다가. 빚이 워낙 크다 보니까 운동도 안 돼, 그때부터. 그건 슬럼프가 아니라 야구에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운동도 안 되고 매일, 아니, 야구선수가 그라운드에서 계속 실패를 맛본다는 거는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고 그때 야구를 접고 싶거든요.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가 딱 나가지고 엎친 데 덮친다고 빚이 더 많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한때 제가 술을 이제 좋아했으니까 술을 먹고 그냥 안 깨면 그냥 가는 거 아닙니까? 눈만 뜨면 술. 그래서 또 눈 뜨면 또 기어가서 또 이렇게 술 꺼내다가 술. 아, 정말 그냥 자포자기. 자연사를 하고. 예, 자포자기죠. 아침에 눈 뜨는 게 싫구만. 아니, 그러니까 눈을 뜨면 또 먹어야 돼요. 계속 나가지도 않고. 근데 몸에 어떻게 이상이 온 게 아니라 술만 세졌어요. 술만 세졌어요. 아, 진짜? 아, 주량이 늘었어요. 야, 이거 좀. 아니, 그러니까. 오늘 왜 자꾸 안 웃긴데 웃겨요? 아니,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웃겨져. 죽으라고 수고하셨는데 술이 세졌군요. 그래서 실제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저는 몸이 그냥 어떻게 돼버리길 바랬는데 그게 아니라 주량만 세지니까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효과가 없어? 아니, 그 효과가 없어. 네, 안 죽으니까. 그래서 와이프한테 그때 그랬어요. 너무 빚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이 안 된다. 그냥 떠나라. 우리 헤어지자. 내가 다 어떻게 해볼게. 혼자. 왜냐면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도저히 이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근데 안 떠나고 옆에 있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뭐 사업을 하셨어요? 네,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보험에 그 지점장 하실 텐데 너 주변에 사람 많고 그래도 너 정도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면 보험하면 된다. 그래서 보험 대리점을 차렸어요. 시험 봐가지고. 제가 이런 일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현역 때 저보면 막 와 이병헌 선수 막 손 한번 잡아봐 이런 분들이 제가 보험을 이렇게 받으러 가면 뭐 예를 들면 여직원 그거 한 50만 원만 가져와봐. 어머 뭐야. 첫 달 보험료 현금으로 주려고 이제. 그 받아와가지고 지금도 그 생각하면 이게 누구 알려고 그래요. 이게 50만 원 갖고 오면 차라리 수표로 주면 그냥 한 장이잖아요. 네, 그걸 이렇게 만 원짜리 이 테이블에다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돈이 탁 해가지고 제 앞에 이게 돈이 떨어져 절반 정도 떨어질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어떻게 그거 주사야지. 그럼 그걸 제가 일일이 다 주어요.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이게 죽다 보면 이게 머리 탁 부딪히기도 하고 그럼 그 사람이 이렇게 발 들어주고 어머 근데 저는 그때 그것도 고맙죠 첫 달 보험료 50만 원인데 그러면 다 죽게 손가락 새까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첫 달 보험료 받아오죠 사무실 와가지고 세보면 48만 원이야 어머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왔는데 그럼 제 돈 2만 원 그런 생활을 몇 년 했죠 보험하면서 그걸 다 참고 그래서 제가 그 보험회사에서 매년 연도 대상 상 주는 거 아세요? 알죠. 보험왕한테? 예. 제가 그거 2년 연속 받았어요. 대박!
그래서 절반 이상 갚았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나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업 잘하려고 그러셨지만 엄마는 안 되셨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사업해? 나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네. 왜 엄마가 MC시라니까요. 안 됐겠어? 이혼하자고 했다고 그러시잖아. 예, 네, 그때는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고 위로가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보기 싫은 것도 있죠, 솔직히. 저도 너무 어려웠으니까. 근데 있겠지. 앞으로 이 빚은 갚아야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돈을 벌면 그냥 우리 먹고 싶은 거 먹고 쓰고 싶은 거 쓰고만 하자. 사업을 하면 또 거기 매여야 되고 또 신경 쓰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그리고 빚 다 갚고 정말 재밌게 잘 지내왔어요. 근데 거짓말 같은 일인데. 뭐요? 혹시? 3월 1일 날. 네, 올해? 네, 결과 말씀드리면 3월 1일 날 규모가 꽤 큰 편의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아우. 편의점을 하나 오픈했어요. 아우. 누가? 왜? 누가 있겠어요? 아내. 아내. 그 얌전하신. 아니, 말리셔야죠. 저는 그래, 야,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 힘들게 일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냥 사람이 이렇게 지치면. 재수 씨는 나랑 결혼했어야겠는데. 나랑 결혼했어. 내가 사업 보완을 할 수 있는. 나랑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80억 빚진 사람. 아니 사업 돈이 갚아줘. 아니 사업하고 싶어도 내가 와이프 성격 봐서는 형님하고는 결혼하셔 아닌가. 근데 규모도 커요. 그냥 그 일반적으로 편의점이 아니야. 네, 그 정도 규모가 아니라 커요. 그러더니 더 기가 막힌 거는 하나 더 오픈했어요. 어머! 하나 더 오픈했어요. 어머! 어머! 아, 3월 1일 날 하나를 했는데 또 그 사이에 하나를 더 했어요? 네. 편의점? 떡 차려가지고 거기 지금 아들한테 일단 맡겨놨거든요. 저 지금 불안의 연속이거든요. 아, 왜 나도 불안하니? 아니야, 잘 될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돼? 저 이게 해설하러 가서 해설하면서도 해설이 안 돼. 전화기 가끔 들다봐요. 그렇지. 뭐 안 됐다. 연락 올까봐. 여보 미안해. 망했어. 아이고 아쉽다. 얘기하지 마. 그런 아닐 거야. 그런 문자가 올까봐 중계하면서 야 일반 타자가 말이죠. 그래가지고 말, 왜냐면 여보 다시는 안 할게. 뭐 이런 거 올까봐. 안 되지. 수신 차단해 버리세요 그냥. 근데 근데 이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 봐야죠. 열심히 해야지 뭐. 아이고 저희도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예. 보통 아내가 그렇게 잘 그러시다는데 남편이 네. 근데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나거나 애를 낳고 나면 좀 약간 정신을 차리고 좀 약간 옛날보다 달라지니까 아 이러면서 주제 파악이 되는데 의외로 결혼이라는 사건은 남자들한테는 주제 파악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나 같은 남편이 어딨어? 나같이 자상한 남편이 어딨어? 애도 많이 보고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제 남편 얘기를 왜 하시나요? 아, 네, 죄송합니다. 보고 받았네요. 예, 아니 사실은 처녀 때 여자들은 반짝반짝 빛이 나다가 결혼하면 빛이 바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찌질했던 총각들이 부인들이 열심히 차려입혀줘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면 맞아. 그걸 갖고 본인이 잘나서 그런 걸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남자들이 뭐 기본적으로 B&G 뻥앵구라라는 존재긴 하지만 저는 그냥 보편적인 남자들의 경우 예. 뻥앵구라 예. 보편적인 경우에 유명한 남자가 무슨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여자들 어머 아깝다 뭐 이 정도 어머 세상에 어머 원빈 이나영 말도 안 돼 이러고 끝나요. 근데 유명하고 이쁜 여자가 누가 애인이 생겼다 그러면 홀려 있는 사람 아 내가 진작 내가 얘기해 볼 걸 될 줄 알아? 될 줄 알아? 지가 얘기하면 되냐고. 유부남들도 그러더라고. 내가 제대만 했어도. 제대만 했어도 이러고 막 내가 총각만 됐어도.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데 우리 부부는 천생연분 이게 둘 다 주제 파악을 못해.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 딸이 이제 옷을 정리해서 버려요. 네. 이거 뭐 이걸 안 입을 거야. 말도 안 되거든요. 우리 딸이 저보다 키는 십몇 센치 크고 몸무게 십몇 킬로 적고 그다음에 허리도 늘려야 되고 10cm 늘려야 되고 바지 길이는 10cm 잘라야 되는데 저랑 남편이 우리 딸이 바지 버리면 한번 입어볼까? 귀여워.
맞을 리가 있나. 맞을 리가 있나. 그리고 분명히 제 딸 티셔츠 입으면 전부 다 이렇게 쫄쫄이가 되고, 이거 미슐린 타이어가 되고, 우리 앞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전부 다 딸이 버리면, 너 버려? 이게 아니라, 한번 입어볼까 보다. 그러니까 제 딸이, 왜 이래, 왜 이래. 그래갖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을 이렇게 저희가 만들죠. 귀엽다. 예. 제 남편은 지병인 것 같아요. 주제 파악 못하는 거. 예. 강지훈 마담님은 뭐 이런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 유성 옆에 이제 폼을 많이 재잖아요. 폼을 많이 재잖아요. 그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아세요? 집에서 흉내를 얼마나 내는데요. 흉내를? 항상, 항상 흉내내요. 어때요? 여기서는 못하는데. 제가 유성 옆을 많이 놀리는데, 근데 그 폼 잡는 것 때문에 저는 이제 저만이 그거를 깎아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 누구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네. 제가 부인인데 이제 전화를 해. 근데 폼 잡고 있어요. 그죠? 폼 잡고 있어요.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유성이 아빠한테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아, 그럴 때마다 기분이 참 외롭고 좀 자기 너무 멀어. 너무 멀고 막 그런데 그래도 난데. 그래서 아유 그렇지 준아 너무 미안해 내가 그런 뜻은 아니었거든 그날 사실 기자분 뭐 몇 명 뭐 또 감독분 몇 명 뭐 이런 이게 중요한 일하는 자리예요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다가 그러면 집에서 좀 굉장히 초라한 노래들이 있어요 우리 그냥 만든 장난기 예, 노래들 딸기 아빠 노래가 이 가족끼리만 아는 딸기 아빠 노래 빡빡 치킨 뭐 웃기는 빡빡치킨? 예 웃기는 거 말해요 웃기는 거 말해요 근데 유성 오빠 맨날 샤워하고 집에 걸어 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부르는 노래 부르는 동화 같은 노래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건 절대 폼 잡을 때 해야 될 노래가 아니잖아요 그런 거 시키세요 당연하죠. 제가 전화를 하면은 딱 이제 받아요. 그래서 네, 마니 뭐 이렇게. 네, 마니. 그러면 내가 그 딸기 아빠 노래가 조금 땡기는데. 땡기는데. 조금 해주면 아, 준아 지금 그런 자리는 아니야. 그러면 어느 자리야?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나 또 외로워지네? 이 얘기해줘요? 그러면 아, 잠깐만. 그러면 거기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제 마님이 전화했는데요. 제가 하나만 뭐 좀 해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그 앞에서 해요. 어디로 안 가고 안 가래요. 그 들려요. 그러면 전화를 받아서 준아 됐어? 그리고 저는 배꼽 잡고 웃죠. 너무 재밌어서. 와 진짜 멋있네요, 최민수 씨. 그런 거를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찍어서. 그렇죠.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면요, 하루에 100만 건을 하고. 아니, 얼마나요? 야, 그래야 되겠네요. 허승용 마다님 어때요? 제가 말한 거에 좀 동의하는 편인가요? 동의 많이 하죠. 폭풍 동의하죠. 그 남편이 굉장히 규칙적인 사람이고, 저는 규칙적이지 않고, 예를 들자면, 저희 남편 여행을 간다, 그러면, 꼼꼼히 준비를 하고 그 몇 개월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여행 갈까?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내일 가자!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저희 남편이 저의 박자에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이런 얘기를 어느 날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나니까 너랑 살아준다.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열면 닿는 법이 없고 떨어지면 죽는 법이 없어요. 핸들과 그레텔이야. 어디든지 다. 자!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잔소리를 하는 걸 또 안 즐기고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속으로 이제 내가 답답한 사람이 치워야지 하고 그랬는데 자기 입에서 먼저 나니까 너랑 살지라는 말이 나온 순간 너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조금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그렇게 못 살겠고 이상한 사람이면 살지 마! 이러면서 자존심. 근데 또 한 번 다짐을 하죠. 잘 살아야 되니까. 밤새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거를 주제 파악을 하게 할까 서로. 그런데 머리를 두 번 쓰니까 답이 나오더라고. 어떡해요? 여보,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먼저 그랬어. 나 되게 이상한 점 많지.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당신 아니면 누가 나랑 사냐? 왜 그랬어. 근데 그랬더니. 그게 답이야. 진짜 지금 똑같은 상황에 계시면 그게 답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확
확 변했어요. 그 다음부터 나는 딱 한 번 그걸 했는데 그 다음부터 나의 10배 이상의 고맙다고, 사라져서 고맙다고를 자기가 해요. 진짜? 아, 그러면은 중증이 아니셨던 거죠? 중증들은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중증들은 나 같은 어떻게 경우는 해요? 한번 해보세요. 여보, 나랑. 여보, 나랑 사라져서 고마워요. 당근 아니야? 당근이지. 당근이지. 이거 방송 중인데 때려도 될까? 남자 아이들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 남자 아이들. 그냥 남자도 제가 보기 다 남자 아이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남편도 그러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정말 이게 외모지상 주인 아니지만 저보다 그렇게 뭐 귀엽거나 예쁘지 않고 좌도 없으시고 그런데 애들 보내놓고 정말 한가하게 브런치 티타임 수다 떨면서 남편 차, 큰 수입차 몰고 다니는 아줌마들은 정말 많이 봐요. 많아. 정말 많아요. 시댁이 잘 사는 거야, 그거는? 아, 그렇기도 해요. 부잣집 딸인 거야. 아니, 그런 분들을 보면 전생에 나라를 구했지. 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난 그래도 벌어오고 그러는데 난 좀 답답하다,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그러게. 그래도 당신은 뭐 재주가 많으니까 괜찮아? 라고 얘기해주면 있고. 좋은데. 능력 있어, 이렇게 얘기해야지. 한 여자들도 다 그 정도 능력 있어. 그리고 그 여자들도 다 뭐 할걸? 이러면 진짜, 그러니까 제가 허승윤 선배님처럼 그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고 토닥거려서 칭찬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안 나오지, 마음이 상했는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아내분들이, 여자분들이 다 모든 남자들이 남편들이 주제 파악을 못 한다. 나니까 당신하고 살지. 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한 번쯤 우리가 합리적 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남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혹시 내 자신한테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정말 저 사람이니까 나랑 살아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한 번쯤은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상식, 생각들이 안 들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강아지를 월월 하는 것 같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잘한다, 잘한다. 남자친구 배로 이렇게. 정서적 양극이구나. 남자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해 동의하세요, 지금? 아니, 똑같은 말이라도 난 두 번 다 해봤어. 똑같다, 아까. 나 같은 남자가 어딨어. 나 같은 이 말을 내가 똑같이 해봤어. 처갓집에 잘하고 돌아올 때, 운전하고 올 때 내가 처갓집에 잘했어. 맞아요. 딱 올 때 나 같은 남자 어딨냐? 그러면 우리 아내가 좋아해. 그렇지, 당신. 맞아, 맞아. 이렇게. 아유, 좋아. 그래, 그러니까 살지. 아유, 그렇지, 당신밖에 없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 싸울 때도 그 말이 나와. 싸울 때도 막 하다가 야! 나한테 남자가 어딨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야! 나한테 남자가 어딨어? 그러면 너 같은 남자? 진짜 없지. 맞아. 똑같은 말인데. 너무 달라.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